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쿠팡 추천템 시간입니다. 사실 쿠팡 추천템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쿠팡 매니아거든요. 쿠팡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좀 주문을 했고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1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제 사랑하는 후배 MG 쇼호스트, 우리 정민 쇼호스트가 추천해줘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됐어요. 바로 따라란! 뭐게요?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실 거예요. 요거는 만원대예요. 10개가 들어있어요. 뭔데 10개 들어있지? 네일 큐티클 오일 펜이거든요. 올리브영이나 따로 오프라인 매장이나 뭐 브랜드 매장 가서도 많이 팔지만 하나에 만 얼마거든요. 근데 10개에 만 얼마라는 쇼호스트 후배의 말을 듣고 당장 구매해봤어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돌려서 오일 싹 뺀 다음에 여기 큐티클 쓱쓱쓱 발꼬락 사이사이 쓱쓱쓱. 왜냐면 우리 샌들이나 쪼리 이런 거 많이 신는 여름에는 발 하얗게 일어나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이거 쓱쓱쓱. 특히나 저는 쇼호스트라서 방송할 때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네일 아트도 하고 핸드크림을 정말 자주 발라준단 말이죠. 근데 이거 네일 오일펜 따로 구매 저 진짜 많이 했죠. 당연히 많이 했죠. 근데 하나에 만 원 이하로 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올리브영 얼마 전에 갔더니 세일해서 그나마 막 9,900원, 5,900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오일펜 금방 쓰잖아요, 한번 쓰면. 근데 이거 10개 다 들어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쓰시고 가방에, 차에, 핸드백에, 집안에 갖다 놓으시면서 이거 늘 바르세요. 후기 봤더니 너무 사람들이 다 잘 쓰고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썼어요. 20대 때부터 썼어요. 아직까지 미샤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샤의 이 리벤아이 리무버, 얘가 두 개에 5천 얼마, 6천 얼마? 안 지워지는 게 없어요. 홈쇼핑에 진짜 진짜 정말 안 지워지는 마스카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마스카라 안 번지고 정말 잘 되는데 이건 안 지워져서 못 쓰겠어. 아무리 리무버로 닦아도 다음날 까맣게 묻고 그 다음날 까맣게 묻고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 그 마스카라까지 한 방에 지우는 애가 바로 얘.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많이 추천을 했는데 저는 얘는 진짜 한 20통 이상을 썼을걸요? 눈 화장 짙게 한 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뭐 할 것 없이 진짜 최고 잘 지워지고 립 메이크업도 정말 안 지워지는 거 다 지워져요. 가성비 너무 최고, 심지어 퀄리티 완전 초대박. 얘는 리벤아이 리무버 만족 못하시는 분들 혹은 비싼 거 여러 개 쓰지 마시고 얘 하나 먼저 사서 요긴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퍼프예요. 이것도 우리 정민 쇼호스트가 소개해줘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스킨푸드의 웨지 퍼프 대용량 12개 입. 얼마게요? 3,000원. 진짜 싸죠? 근데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거 지금 한 5통 샀는데 손에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선크림도 퍼프 이용하거든요. 비싼 퍼프는 막 괜히 막 돌려가면서 여러 번 쓰게 되는데 이렇게 좀 저렴한 퍼프 사면 쾌적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크림도 그냥 쓱쓱쓱쓱쓱쓱. 파운데이션도 쓱쓱쓱쓱쓱쓱. 토너 크림도 쓱쓱쓱쓱쓱. 퍼프가 먹는 거는 별로 없고 쫀쫀하고 쓰기 너무 편해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특히나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 완전 제격. 팡팡팡팡 두드릴 때마다 어느 정도의 텐션감이 있고 쫀쫀해서 스킨푸드의 퍼프 추천합니다. 다음은 짜라란! 괄사예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적도 있고 어우 지금도 시원하다. 여기를 막 이렇게 여기를 막 괄사, 마사지 뒤지게 좋아하는구나 쟤 싶을 텐데 이 괄사, 집에서 수시로 하는 마사지만큼 이 노폐물, 이 쓰레기통을 공격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술이에요, 요물이에요. 근데 괄사 가격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 천차만별. 막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도 집에 있어. 괄사 진짜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잘 쓰는 게 바로 얘. 근데 좀 촌스럽게 생겼죠. 근데 가격이 너무 작게 막 3,000원대, 4,000원대
어때?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보시면 좀 더 저렴한 것도 있더라고. 이게 가격 변동이 살짝 있어서 링크 걸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마사지 크림이나 뭐 셀룰라이트 오일이나 이런 거 허벅지 발라놓고 쓱 문대면 너무 시원해. 얘는 달팽이형이에요. 여기로도 꾹꾹 눌러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 두피 마사지 너무 최고. 근데 여기 손가락 딱 낀 다음에 여기로 막 배, 옆구리, 뒷구리, 허벅지, 엉덩이, 팔뚝 너무 시원해. 처음 얘가 와서 쓴 날은 살짝 멍이 올라오더라고. 좀 뭉쳐있는 곳들. 근데 저는 괄사를 워낙 좋아해서 멍이 올라올 때 또 그 희열감? 쾌감을 느껴요. 변태같죠. 근데 그만큼 뭉쳐있는 독소가 풀어진다라는 거니까. 근데 너무 세게 해서 막 피멍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했는데 살짝 멍이 올라온다?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목 뒤에 두피 이런 데 긁어주면 사실 여기서부터 처지니까 탄력이 떨어지는 거라 여기 탄력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네들도 마사지를 한 번씩 해줘서 정신이 번쩍 들게 그래 늙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딱 들도록 두피 한번 긁어주시고. 얘는 저는 옆구리 쓸 때 잘 써요. 손잡이가 딱 있어서 안정감이 딱 있죠. 손잡이로 딱 잡고 여기 옆을 그리고 허벅지를. 그래서 이런 괄사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거 말고 이렇게 좀 저렴한 거 구매를 하셔서 수시로 수시로 여기저기 두신 다음에 TV 볼 때, 유튜브 볼 때, 특히 종이 비행기 채널 볼 때 이거 막 조사 막 열심히 마사지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뻐지실 거예요. 다음은 집에서 요리를 전혀 잘 안 하다가 요즘에 집에서 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봉투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생겨서 집에 이런 집게? 많으시죠? 근데 얘가 좀 불편할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빵봉지 이런 거야 괜찮지만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얘를 구기기가 그쵸? 그래서 얘가 물론 너무 잘 쓰지만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집게를 구매를 했답니다. 10개에 얼마 안 했어요. 5천 얼마인가? 이렇게 딱 접으시고 근데 얘가 압력이 너무 좋아서 딱 잘 오므라들어요. 또띠아, 스프, 칼국수 이런 거 냉장고에 뭐 먹다 남은 뭐 빵, 과자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컬러도 핑크,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좀 보관하려고 이거 샀는데 완전 대만족. 가격이 막 한 5천 얼마? 이랬나? 그럼 10개면 500원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거 딱 한 세트 딱 사두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 이제 좀 버리려고. 그래서 얘 집게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친한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그 이후로 계속 쭉 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111청 드레스 케어. 요즘에는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막 다리판에 다리미 막 코드 꽂아가지고 막 다리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그리고 스팀 다리미도 가끔 아침에 막 바쁠 때 귀찮아서 그거 코드 꽂아서 스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리고 이게 막 번거로울 때가 있어. 특히나 여름 옷은 워낙 실키실키한 옷들이나 좀 얇은 옷들이 많아서 구김이 잘 가는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구김이 펴진다고 해서 진짜?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빳빳한 소재여서 다려야지만 펴지는 그런 의류의 소재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이런 옷들도 하물며 여행 가방 안에서 구겨지거나 어디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앉아있을 때 구겨지거나 린넨 바지 같은 거나 자켓 잘 구김 가죠. 얘 그냥 집에 오자마자 뿌려놓고 딱 걸어놓으면 툴락 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일본 여행 갈 때도 얘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입을 옷들 전날에 항상 옷걸이에 걸어서 뿌려놓고 걸어놓고 다음날에 예쁘게 입고 중간중간에 한번 뿌려주면 차 안에서 내릴 때 너무 깔끔하고. 근데 제가 이거 왜 안 뿌려보는 줄 알아요? 고장났어요. 얘가 제가 캐리어에 담고 다녔더니 앞에 요 나오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지지 셉니다. 그렇지만 그거 조금 주의하셔서 쓰시거나 남아있는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이소에서 공병 사서 마저 쓰려고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옷 구겨지는 옷들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구비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 집에서 밥은 잘 안 먹어도 과일 먹는 거 또 채소 늘 챙겨 먹는 걸 좋아해서 얘는 베지아 아쿠아 싱싱한 과일, 깨끗한 야채, 잔류 농약을 99.9% 제거해준다. 무향 무취 제품으로 신선식품의 맛과 향을 남기지 않는다. 세척 시간 단 1분 소요. 과일, 야채 표면에 이물질 세척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일 씻기 전에 과일을 칙칙칙 뿌리시고 야채 씻기 전에도 칙칙칙 뿌리셨다가 잠깐 방치해 두신 다음에 물로 세척해서 드시면 좀 깨끗하게 농약 제거에 도움되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건 하나씩 구비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인 친한 친구가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걔한테는 심지어 남자애인데 향수는 아닌데 향이 너무 좋고 심지어 그게 뭔가 미세하게 나는 게 아니라 빵 하고 존재감 있게 나는 향인데 거북스럽지 않고 너무 좋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향수 써? 향수를 잘 안 쓴대요. 그 비결은 얘였답니다.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오션 코랄 퓨어 러브 7일 동안 지속되는 향기 초고농축 띠리리리리 끝나는 소리 나서 탁 열었을 때 이 향이 확 하고 나요. 향 너무 좋아요. 다우니 싫어하셨던 분들도 이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른 라인 말고요. 생화향기 컬렉션 오션 코랄 퓨어 러브 향 너무 좋아요. 다음은 저를 뽑아주세요. 뽑아쓰는 키친타올 무표백이에요. 일단 표백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일단 안심이고 두루마리처럼 생긴 키친타올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뽑아쓰시는 거. 그리고 엄청 톡톡해. 쓰기가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그 두루마리는 뭐 뜯어내고 그것도 거치대가 또 필요하고 혹은 안에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크리넥스처럼 쓱쓱 뽑아쓰는 거. 그리고 이게 겉에가 과구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부피 차지 많이 안 하고 바로 다 쓰고 쏙 버리면 되고. 그래서 얘는 제가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키친타올 사실 때 되셨다면은 생활공작소에 뽑아 쓰는 키친타올 무표백으로 한번 사보세요. 다음에 스마트폰에 여러분 균이랑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품 많이 하니까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거 너무 많이 묻고 남성분들은 개기름 묻고 그리고 안경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균이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휴대폰 만져두면 꼭 손 씻으라고 하죠. 자우버예요. 렌즈 클리닝. 저 여러 가지 제품 다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얘는 왜 좋냐면 쓰고 난 다음에 잔여, 액체 이런 게 거의 안 남아요. 깨끗하게 닦이듯이 얼룩이 앉아. 특히나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휴대전화 닦아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잘못 닦으면 닦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천으로 또 닦아야지 이게 깨끗해지는데 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서 아침마다 닦아주거든요.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뭔가 질척질척하는 게 없고 은근히 크기도 넓어서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닦고 요즘 선글라스 많이 끼니까 선글라스 닦고 그리고 내 휴대전화도 닦고 아빠 것도 닦고 엄마 것도 닦고 보세요. 남는 게 없죠. 액체가 얼룩이 질 일이 없어요. 남지를 않으니까 오 깨끗해. 뒤에 렌즈도 얼마나 뿌예요, 그쵸? 좀 닦고 찍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렌즈도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얘를 가방에 한두 개씩은 꼭 넣고 다니면서 한 번씩 닦아줄 때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끈적끈적이는 유분기 많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렌즈 클리닝 참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우버 독일산 비싸진 않아요. 자우버 추천드려요. 다음은 제가 찌든 때, 물 때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와, 얘 대박이에요. 구연산 베이킹소다 찌든 때 전용 물티슈 한 장씩 뽑아서 매일매일 하실 필요도 없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데 얼룩져 있고 뭐 라면 끓이다가 튀고 국 끓이다가 넘쳐 흐르고 거기만 얼룩져 있죠. 얘 한 방이면 끝나요. 싱크대 한번 닦으면 막 반짝 빛나요. 수도꼭지 닦으면 반짝 빛나요. 여기도 보시면 주방용품 닦을 때, 주방 내 찌든 때 닦을 때, 바닥 간편하게 닦을 때, 책상 및 집기류 청소용, 차량 내 청소용, 사무실, 병실, 백화점, 매장, 장난감 닦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한 장 한 장이 엄청 톡톡해요.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와, 늘어나지도 않아. 물티슈에 한 3, 4장이 막 톡톡하게 붙어있는 그 느낌?
얘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시면서 주방 요즘 찌든 때 너무 많죠? 끈적끈적이는 거 싫으신 분들은 찌든 때 전용 물티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럭셔리 샵 이용해 보셨어요? 쿠팡에서 요즘 밀고 있는 럭셔리 샵이 있더라고요. 저 광고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향을 너무 좋아하는 아베다의 샴푸가 백화점보다 한 2만 원이 싸더라고요. 요즘 이것저것 홍보하려고 하는지 쿠폰을 나눠줘서 그거 이용해서 제가 아베다 대용량 이거 1리터 1000ml거든요. 1000ml의 대용량 아베다 샴푸를 2만 원이나 싸게 한 7만 얼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 요거 위에 펌프 백화점에서 1,000원에 따로 구입해서 산 건데 쿠팡에서는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펌프는 따로 안 샀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꼈는데 얘는 2만 원이나 싸게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산 거예요, 그쵸? 특히나 아베다 이 샴푸 안 써보신 분들 너무 추천드리는 게 향이 일단 오래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로마 허브향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아로마 향이 엄청 강력하게 나면서 은은하게 내 모발에서 엄청 오래 지속돼서 요즘 더운 여름철에 나가서 얼마나 꿉꿉하고 더워요. 근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내 모발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얘는 샴푸어 너처링 샴푸예요. 아베다에서도 샴푸어 요 라인 너무 추천. 뭐 탈모 기능성 이런 건 아닌데 일단 향이 좋으니까. 그리고 쿠팡 럭셔리 이용해봤더니 이거 내가 뭐 시켰지 싶을 정도로 럭셔리하게 배송이 와요. 블랙 파우치에 딱 감싸서 블랙 박스에 아주 귀하게 담아서 귀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습니다. 뭐 브랜드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백화점이랑 가격 비교해보셔서 좀 저렴하게 이용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계란 보관함이에요. 얘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저희 엄마가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어머 그거 나도 너무 갖고 싶다 이래서 하나를 더 주문했어요. 엄마 드리려고. 전 계란 너무 좋아해서 30개 들어있는 한 판을 사거든요. 그러면 다 부딪혀서 놓으면 그거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씩 계란을 놓아놨다가 이게 10개가 딱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띵 올라가. 그럼 여기 밑에 있는 10개가 또 끝나면 띵 하고 올라가. 그럼 아래에 있는 10개 또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 개만 남아있어도 이게 안 올라가요. 힘이 막 팡 올라가면 어떡하지?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가게 잘 만들어놔서 여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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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씩 딱 놓으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냥 냉장고에 30판 딱 사서 딱 채워놓고 쓰시기에 이거 진짜 깔끔하게 정리되고 계란끼리 부딪혀서 깨질 일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가격이 또 심지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만 얼마짜리, 2만 얼마짜리, 뭐 몇천 원짜리. 근데 제가 5천 얼마짜리 제일 싼 거 구매해봤는데 얘도 괜찮아요. 뭐 만 얼마짜리는 얼마나 더 좋을지 모르지만 괜찮아. 그래서 5천 얼마짜리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이거 구매해서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얘는 제가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몰라요. 돌돌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 머리 긴 여성분들 그냥 뒤돌아서면 머리가 막 다다다다다다 그 막 너무 꼴보기 싫고 지금 집은 나무 마루 바닥인데 그전 집이 바닥이 화이트였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올만 떨어져도 내 눈에 그렇게 거슬리는 거야. 돌돌이를 막 거의 손에 잡고 들고 사는 사람이라서. 근데 머리카락 머리 긴 여성분들은 이 돌돌이를 열심히 해. 근데 이렇게 한 칸 한 칸 네모나게 나눠져 있는 거는 띄는데도 일이에요. 안 떨어지잖아 잘. 아 그래서 막 한 장 떨어지고 두 장 떨어지고 찢어지고 경험 뭔지 알죠? 자 근데 얘는 코멧 쿠팡 브랜드예요. 요렇게 사선으로 떨어져. 그래서 쓱쓱쓱쓱 쓰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막 잔뜩 붙여있어도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리필형 뭐 15개 따로도 판매하고 돌돌이 봉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사셨다가 긴 것도 있어요. 그냥 허리 굽히지 말고 쓰시라고. 봉 같이 있는 거 구매하셨다가 나중에는 리필만 계속 사용하면 되고 집에 이런 거 봉 있으신 분들 웬만한 거 다 맞더라고요.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도 껴놨는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서 쓰시면 사선형으로 머리 긴 여성분들 너무 추천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빵야 폭죽이에요. 혹시 요즘 들어보셨어요? 빵야 폭죽? 빵야 빵야라고 치면 나와요. 이거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생일 때 꼭 쓰세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보시면 볼통 튀어나와 있는 애가 느껴져. 그럼 얘를 꾹 하고 터트려. 그럼 픽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얘가 안에서 부풀어 올라. 보이세요? 부풀어 오르죠? 빵빵해져요. 이렇게. 요렇게 소리가
소리가 나거든요. 들리세요? 서프라이즈 해줄 때 친구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미리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친구가 숨어 있다가 종이야! 어! 생일 축하해! 이렇게 쓰시는 거랍니다. 잘 나왔나? 잘 나왔어요? 보였어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의할 것은 이런 잔해들이 멀려요. 치워야 해요. 자, 그래서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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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까지 제가 소개한 쿠팡 추천템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오늘 1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 궁금하시면 제가 2탄 또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종이 비행기 안녕. 또 와요. 생일 축하해. 이렇게 쓰시는 거랍니다. 잘 나왔나? 어? 잘 나왔어요? 보였어요, 여러분? 안 보였어요?